자,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스윙이 익혀지세요? 그리고 지난 과거에 레슨 받은 그 내용들이 익혀지세요? 저 역시 익혀지지가 않았어요. 각각의 수많은 정보만 접했을 뿐이에요.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라이트사이드 스윙하고 다른 점이에요. 자, 다른 그전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.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, 아는 것을 제가 눈으로 따라하고 이렇게 시도해 보고 하는데 그 느낌만 가지고 그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어떠한 스윙을 익히고 어떠한 스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그거를 습득하고 연습을 통해서 그 학생이 그 동작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말 나와 있어야 돼요. 하나의 우리 그 뭐 선 그 설계도 그러면 설계도 도면같이 딱딱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게 뭐냐면은 학생이 연습할 때 그 설계 도면을 근거로 의지하고 기대고 연습하는 거예요. 제가 레슨할 때는 그 설계도 모델 스윙 기준을 근거로 해서 레슨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라이트사이드 스윙 공인 인스트럭터 레벨 4를 가지고 있는 생리 원장입니다.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은 라이트사이드 스윙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너무 많은 정보 중에서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영상이 많아서 무엇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실 것 같아서 집약적으로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우선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, 라이트사이드 스윙의 본질과 그리고 라이트사이드 스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비디오를 만들고 처음에 봤을 때 다른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익히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우선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배울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처음에 입문할 때 필요한 레슨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. 라이트사이드 스윙 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에게 라이트사이드 스윙은 한 파트의 골프 스윙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골프 스윙입니다.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배우기 이전에 레프트사이드 스윙을 여러 코치를 통해서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레프트사이드 스윙을 하는 선수였습니다. 그리고 코치가 된 후에 한 7, 8년 전부터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바꿔서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데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어떠한 스타일, 뭐 폼, 그리고 몸이 편하다 뭐 그래서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제가 하게 된 건 아니고요.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제가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정말 올바르구나 라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. 올바르다는 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저는 모든 스윙을 여러 스윙을 접해봤지만 라이트사이드 스윙만 라이트사이드 스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고 모델 스윙이 너무너무 명확히 있었어요. 다른 코치들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코치들도 많이 있고 여러 종류의 스윙이 있지만 그분들은 어떠한 암흑의 스윙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그 스윙의 폭이 크다는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본인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스윙을 토대로 이제 레슨을 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과 그 코치와 그 관계에서 그런 불확실치 않은 그런 갭이 있는 그런 모델화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갭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레슨을 받다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다가가기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. 저분이 가르치는 건 알겠는데 저분은 믿겠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만큼 있는데 항상 그만큼이 충족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.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적혔을 때는 너무나 정확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스윙을 어느 정도까지 저만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상관관계는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스윙은 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런 레슨도 받고 여러 스윙을 배우면서 연습을 했지만은 그 연습이 익혀지지가 않았어요. 실제적으로.
자,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 밖으로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밖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틸트되고 클럽이 어느 바깥으로 몇 도 정도 나가고 안으로 몇 도 정도 나가나 그걸 반대로 맞추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스윙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명확히 나온 그 설계 도면 같은 그런 골프 스윙의 그 모델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골프 스윙을 익힐 수 있습니다.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세계에 저는 부치하먼이나 헹카이나 뭐 세계적인 탑 플레이어를 가리키는 그런 코치들이 재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 역시 그들한테 교습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그들은 절대로 익혀질 수 없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은 코치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게리 에딘스밖에 없습니다. 게리 에딘 씨는 그거를 명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 홈페이지로부터 해서 교본으로부터 해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본인도 그 스윙에 맞춰서 엄청난 숙련을 통해서 그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라이트 사이드 스윙 공인 인스트럭터 과정 중에 레벨 3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온 스윙 픽스라는 게 있어요. Fix your own swing. 그러니까 너의 스윙을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거를 자기가 가리키는 스윙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학생의 느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스윙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골프 스윙 중에서 유일한 자 단지 모양이 달라 그런 한 파트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유튜브를 제가 처음에 만든 이유도 라이트 사이드 스윙만큼은 이런 모델링을 제시하고 그리고 학생으로 하여금 이걸 학습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학습한 토대로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게끔 그런 수준이 일정 수준 도달이 된다면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기 스윙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 스윙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제로는 학생들이 저 유튜브를 보더라도 독학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. 그 이유는 아직까지 학습된 그런 명확한 그런 모델화된 그런 동작을 잘 모르시거나 또 한 가지는 그 모델을 알더라도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느낌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.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스로 그리고 저의 도움, 약간의 도움을 받으셔서 충분히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우리 모델 스윙 같이 거의 80, 90%까지는 근접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. 라이트 사이드 스윙 최고의 스윙이며 그 최고라는 표현은 최고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교습 매뉴얼과 그리고 모델 스윙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지해서 우리는 연습할 수 있고 코치의 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설계 도면과 같은 그런 매뉴얼과 모델화된 그 스윙을 연습하는 유일한 골프 스윙입니다. 여러분들이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연습을 하셔서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골프를 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. 생리 골프 채널에서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여러 영상을 만들 계획이고요. 이번 처음에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이 시리즈 영상 꼭 구독 알람 설정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골프가 한결 발전하시리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! 와!